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19일 신기술 공유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신기술 도입과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목표로 대구시 신기술 플랫폼과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의 신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초기 시장 진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역 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한 장이 넓어졌다며 지역 기업이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대구시 신기술 플랫폼은 지역 기업의 신기술이 공개된 통로를 통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술 선정을 위한 창구로 구축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돼 전국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